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몇 가지 의혹을 반박하긴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아들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한 문재인 후보. 마, 고마해. 2007년부터 10년 넘도록 뻔히 밝혀진 사실을.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 후보 측은 의혹 일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2010년 노동부 감사 당시 준용 씨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 감사 대상에는 2006년 이후 모든 업무, 채용을 포함해서 모든 업무가 감사 대상이었다는 답변을. 하지만 2010년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준용 씨가 당시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민수 원장이 뭔가 비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걸 감사한 거죠. 그럼 문준용 씨는 감사 대상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중복 감사가 금지돼 있는데 2007년에 이어 2010년에 또 어떻게 준용 씨를 감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은 남습니다. 문 후보 측은 원서 접수 기한을 넘긴 수상 실적이 이력서에 기재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취업이 확정된 이후에 이력서를 주민등록등본증과 함께 제출하라라고 해서 제출한. 문 후보 측은 필적 조작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신재철 부의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 부의장도 맞대응에 나서 특혜 채용 논란이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